만약에 이 사람이 비상등을 밟고 여기 올라왔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어요. 쓸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쪼고리가 앉아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쪼고리가 앉아가지고 구메타를 갖다가 뛰어내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슈퍼맨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와.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. 찾아가가지고 줄 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재가지고 왔습니다. 아... 이 바닥에서 네네. 이 유리창문 있는 데까지가 1m43. 이거 제 동료랑 같이 가가지고 저 도와주세요. 동영상으로 다 찍어온 자료가 있거든요. 이 바닥에서부터 감사합니다.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m43입니다. 저는 죽고 싶어도 못 죽게 생겼네요.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여기를 잡고 제가 한번 뛰어 올라보겠습니다. 꽉 잡으세요. 네,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뒤쪽에 비상등이 하나 있더라고요. 비상등. 그래서 그거를 밟고 올라가려고 밟아봤더니 빠지직하면서 부서지는 거예요. 아... 그러니까 비상등을 밟고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창문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m23cm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파트 그 벽에서부터 노회찬 의원이 자살한 거리까지 쟀더니 9m30이 나왔어요. 오, 세계 신기록이네요. 뭐 약간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한 8m에도 9m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사람이 비상등을 밟고 여기 올라왔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어요. 쓸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쪼고리가 앉아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쪼고리가 앉아가지고 구메타를 갖다가 뛰어내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슈퍼맨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와. 이거 만드는데 25만 원 들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아니 잠깐만요.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는 다른 뜻이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. 제가 일산에서 학원을 하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5일날인가 끝났거든요. 7월 5일날 그때부터 이제 문을 닫았어요. 학생들한테는 이제 한 달만 방학한다고 쉰다고. 그리고 이제 문 닫고 태극기 집회에 이제 좀 참여하려고 많이 나와봤는데 저희 보수 우파 애국자님들이 정말 충성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뭐 정말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와 계신 거 보면은 저 애국가만 흘리면 막 눈물이 막 나요. 너무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하면 너무 막 좀 먹먹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? 저희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너무 많이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막 애국당 뭐 국권 여기 일파만파 또 저기 교보문고 앞에 여러 군데가 많이 분열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디 한 군데 소속이 아니니까는 여기저기 많이 이제 돌아다녀 봤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그 충성심 애국심 뭐 그런 거는 정말 높게 평가하는데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.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 저희 보수 우파 애국자님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. 이 종북 좌빨들은 이슈가 요만해도 이슈가 이만해도 이슈를 막 이만하게 부풀려서 만들잖아요. 근데 저희는 맞습니다. 그런 거를 못하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그런 걸 못하더라고요.
저희가 이제 보니까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뭐 나이도 많으시고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저희 젊은 사람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 젊은 애들은 이 브레인이 있거든요. 뭐를 하려면은 일단 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.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지껏 태극기 집회 하시는 거 보면은 고생만 고생만 죽살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저기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저희 젊은 청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좀 행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